지금 산이며 바다며 많이 돌아다니시는데요. 많이 돌아다닌대. 돌아다닌대. 말버릇이야. 죄송해요. 다시. 안녕하세요. 크리스차입니다. 드디어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 나실 때마다 산이며 바다며 막 나가시기 바쁘신데요. 요즘 좋으시죠? 이렇게 좋은 날이 왔을 때 많이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 어디냐고요? 여기는 새로 나온 매물이고요. 뜨끈뜨끈합니다. 2179 스퀘어핏의 듀플렉스입니다. 듀플렉스 많이들 좋아하시는데요. 듀플렉스의 장점은 싱글하우스면서 싱글하우스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단두 집이 같이 붙어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대신 싱글하우스에 비해서 가격대가 좀 낮고, 그리고 요즘 여기하고 비슷한 사이즈의 타운하우스에 비교했을 때도 가격이 너무 좋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선호하시지만 많이 매물이 나오지 않는 아주 드문 매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듀플렉스는 자,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폭스리지에서 지은 듀플렉스입니다. 그리고 이 듀플렉스는 지금 1년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거의 따끈따끈한 새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대신 GST 없습니다. 자, GST가 없는 1년밖에 안된 정말 드문 듀플렉스를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이 듀플렉스는 에어 컨디셔너 다 완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셨을 때 위층 다 마루도 까셨고, 아래층 마루도 다 까셨고요. 그리고 어플라이언스도 돈을 더 내셔서 업그레이드가 된 아주 잘 매니지가 되어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바로 야드가 환상인데요.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햇빛이 포옹하게 들어오는 남향 야드입니다. 자, 파킹은 싱글 가라지 하나와 그 옆에 큰 드라이브웨이, 바로 옆에가 비스터. 그래서 사실은 세 대가 주차가 가능한 아주 좋은 조건의 듀플렉스입니다. 자, 이 듀플렉스는 방이 위에 세 개, 방이 또 하나, 그래서 총 방이 4개면서 들어오시자마자 큰 오피스가 있는 플렉스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댁은 방 4개 플러스 큰 플렉스룸 또는 오피스까지 있는 듀플렉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댁의 로케이션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 로케이션이 아주 압권인데요. 여기 로케이션의 스쿨 캐치먼트가 바로 워킹 2분 간계로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엘리멘터리 스쿨은 작년에 새로 오픈한 도나 게브리엘 로빈 엘리멘터리 스쿨이고요. 정말 워킹 디스턴스로 2분입니다. 같이 애 손잡고 걸어가시면 되십니다. 미들 스쿨은 피터 에퀸 미들 스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 스쿨 같은 경우는 세컨더리 스쿨이죠. 아이비 코스가 있는 알리 마운틴 하이 스쿨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세컨더리 스쿨인데요. 스쿨 캐치먼트도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쇼핑몰 걸어서 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파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정말 사시면서 아이들과 같이 걷기 좋고 정말 어느 곳에 가시더라도 굳이 차를 안 빼도 워킹 디스턴스가 다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는 듀플렉스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지역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싱글 하우스 존입니다. 그래서 콘도가 근처에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싱글 하우스와 그다음에 듀플렉스와 그다음에 디태치드 싱글 가라지로 이루어진 폭스리지에서 지은 모든 싱글 하우스가 포진되어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레지던셜 에리어입니다. 자, 그러면 저하고 같이 조금 있다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저하고 투어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자, 오늘 저와 같이 하신 듀플렉스 투어 어떠셨나요? 2179 스퀘어핏의 듀플렉스. 정말 보기 드문 듀플렉스입니다. 방 4개에 그 다음에 이런 정말 넓은 사이즈의 플렉스룸까지 그런 듀플렉스를 지금 투어를 방금 끝내셨는데요. 이런 좋은 기회에 이렇게 드문 매물을 잘 찾아서 살 수 있는 그런 바이어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는 더 밝은 미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